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디지?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곳은 세부의 한인식당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지지블루라는 레스토랑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싸게 나와져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회 아니야? 크레이지 피쉬. 가격이 5,500페소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세트 메뉴들이 있었고요. 역시 필리핀 하면은 산미구이리죠. 자,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모닝글로리 그리고 야채볶음.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야채볶음이었어요. 네, 분명히 야채볶음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많이들 먹는 로컬 푸드이죠. 재료는 야채들이 많으니까 야채볶음 맞죠? 맞아. 들어가져 있는 고기는 닭똥집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굴소스가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짭조름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겉절이입니다. 겉절이가 정말 메인 음식보다 더 맛있었어요. 약간 달달한 맛인데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 순삭할 수 있습니다. 해물칼국수가 나왔는데요. 바지락칼국수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지락이 많이 들어가져 있었어요. 면은 중면 정도 굵기를 가졌고요. 면의 식감은 탱탱하면서도 쫄깃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육수가 잘 배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절이와 함께 먹으면 최강 조합이었습니다. 블랙페퍼 시림푸드 시켰는데요. 태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오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발라먹기 좋게 손질이 잘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자,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은 구워져서 그런지 육즙이 좀 빠진 듯 했어요. 칠리새우도 시켰는데요. 칠리새우는 절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칠리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새우의 맛이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꼬치 바베큐도 시켜봤는데요. 적당히 짭조름해서 맛이 좋았고요. 맥주와 함께 하기에 딱 좋은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장게 양념으로 되어져 있어서 약간 불갈비의 맛? 그런 맛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새우 감바스인데 맛이 살짝 독특했습니다. 새우는 거의 칵테일 새우를 쓰시는 듯 했는데요. 칠리에다가 약간은 케찹을 섞은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새콤달콤한데 완전한 칠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은 많이 찾아가 봤지만 로컬 푸드는 거의 못 먹는 편입니다. 너무 짜기 때문이죠. 노! 갓! 커팅을 좀 잘해주시지. 자, 이거는 겉절이 김치찌개인데요. 겉절이로 김치찌개를 했는데도 맛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만약에 가시게 되면 꼭 두 번 시켜서 드세요. 우리나라 김치찌개와는 틀립니다. 네, 필리핀을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 꼭 졸리비는 들러봐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죠. 여기도 여행 관광 코스의 한 곳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롯데리아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리핀 현지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진 거는 자동화 기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주문하시기에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져 있구나. 이 진짜 조그맣다. 핫떡이 제일 낫네. 저희가 시킨 거는 치킨 세트와 햄버거 세트 두 개, 그리고 핫도그, 그리고 이름 모를 밥을 시켰습니다. 네, 일단 햄버거 안에 있는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토마토도 들어가져 있고 양상추도 들어가져 있고요. 패티도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일단 크기는 굉장히 작았어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한입 베어먹으니까 그냥 절반이 날아갔더라고요. 치킨은 KFC 치킨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이었습니다. 이거는 불고기 덮밥 같아서 시켰는데요. 이 고기의 맛은 불고기 덮밥 아니야?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장에다가 삼겹살을 찍어 먹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맛이 나요. 진짜 맛없어. 매운맛이 덜 난 것 같아. 아얄라 모레 슈퍼마켓을 들려볼 예정인데요. 1층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매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어종들로 만들어진 어포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아예 뭐 통째로 말려진 어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소주 청포에이를 우리나라에 없는 고기들만 이런 스타일로 높은 애들이 구워 먹으면 맛있는 애들이 아 그래? 네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고 참치 연어네요 그리고 제 빨간색 고기들이 여기에서 말한 제가 비싸네. 오히려 이곳에서는 육류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킬로그램당 뭐 닭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기는 포장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서 고르시면서 담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두리안도 마트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냥 파리가 엄청 꼬이는 그런 냄새예요. 파인애플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망고스틴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3,500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듯합니다. 이렇게 과일들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옆에 직원이 직접 손질을 해서 줍니다. 이게 망고야? 아니요. No. 코코넛. 코코넛이지? 이게 왜 망고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과일이야 이것도? 맛이 좀 특이한데 먹을만해. 이것도 잘 몰랐었는데 란조네스라고 필리핀 국민 과일이라고 하네요. 또 킬로그램당 135페소, 3,5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세부 중심가에 있는 큰 쇼핑몰이기 때문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식료품이라든지 뭐 물품들을 다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망고도 3,600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역시 동남아에선 망고를 꼭 드셔야 되겠죠. 굉장히 싸요. 이번 편은 세부의 특집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